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역사를 보는 관점, 교회 역사를 보는 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의 합성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히스에서 엣지를 대문자로 쓸 때 히스 스토리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역사학자 에리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에리카라고 하는 분은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에리카의 말에 의하면 역사란 지나간 과거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의 서술이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선택해서 기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재조명한다는 것입니다. 에리카 이전에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랑케라는 분이 또한 있는데요. 이분은 있는 그대로 역사를 주창했습니다. 그는 사료에 대한 고증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실증주의 사관, 객관주의 사관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라는 말은 과거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해야만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료는 역사가가 선택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역사가들의 기록에 대해서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며 역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려는 그러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평가하고 역사 속의 일원으로서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며 그것을 보는 관점이 서로 간에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의 흔적들을 남겨두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이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역사 속에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역사를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역사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류 연대를 BC와 AD로 기록하는데요. BC는 그리스도 이전, 즉 비포 클라이스트의 약자이고요. AD는 아노 도미니, 즉 주님이 나신 해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BC와 AD로 나눈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참된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곧 복음과 그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의 종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의 목표와 시험대가 비록 개개인들이라고 하지만은 개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또는 정치적인 제도들, 그리고 운동들, 그리고 습관들, 그리고 개개인을 빚어 만드는 지적, 감정적 풍조까지 포함한 그 환경들에 대해 하나의 포괄적인 역사가 무엇인가 고찰해야만 합니다. 환경이 기독교에 대한 미치는 그러한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로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 곧
기독교는 환경을 빚어 만들지만은 또한 그것이 움직이고 있는 배경에 의해 어느 정도 빚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실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성에 의해서만은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서 나는 통찰력은 역사를 탐구하게 될 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전혀 오류가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만 인간이 지금까지 밟아온 일을 믿음의 빛을 따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기록들의 한계성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가들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러한 한계성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이루어 오신 그리고 이루어 가실 교회의 참 가치와 온전한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 역사를 보는 우리의 안목이고 우리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교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결코 이성으로만 이것을 볼 수가 없고 믿음을 통한 이러한 통찰력, 이것이 역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온 하나님께서 신약 가운데 구약을 기록하신 또 구약을 인간들에게 제공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의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가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